마시고 개 교회와 또한 진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리어 선교 방송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주여 일창으로 통성 기도로 잠깐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험으로 세울 수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통일되어서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당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백년사를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놀랍도록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서로 보시는 양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하게 부탁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또한 직접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토사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여서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복시켜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갖 추악한 더럽고 최악한 죄악들을 범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바라설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나는 교회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어렵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 시선으로도 많이 떠납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은혜로 그 각 교회마다 덧입혀 주셔서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곳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솔교회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진솔교회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셔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골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양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곳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이제 양성이 되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리아 선교방송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이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미약한 부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날로날로 더욱더 새롭게 발전해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